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빨래 끝 광고 문구 기억하시는지요? 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인 옥시에 대한 불매 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북 지역 피해자 가족 가운데 한 분을 제가 또 어렵게 현장에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지역의 피해 접수 상황이 지금 40명 넘게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가슴 아픈 사연이어서 인터뷰에 응하기를 꺼려 했었는데 오늘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됐나요? 이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함께 있던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그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그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과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이 부분을 좀 대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무리 대처를 해도 나서 봐도 크게 뭐 변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사실 잊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 다시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또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 우리 피해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연일 지금 옥시 제품 관련돼서 예. 불매 운동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예.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불매 운동은 지금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해왔었고 단지 노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 그리고 왜 그런지 이해를 다들 못하셨고 그다음에 다들 이 문제가 해결된 줄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는 것 자체가 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딸아이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였죠. 아버지 예. 입장으로 이제 오늘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 예. 예원이에요? 예, 예원입니다. 지금 몇 학년입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면은 몇 년 전에 피해를 입은 거죠? 저희는 이 문제가 딱 대두가 될 때 그때 당시에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5년 전이고 저희가 2010년부터 겨울부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 4월에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 사건이 터졌죠. 네. 예. 그 예원이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은 많이 호전이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아이들과 뭐 크게 다를 바 없이 보이는데요. 아직 폐에 상처는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조심해야 되고 예, 뭐 네. 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2010년, 11년에 상당히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당시에 뭐 거의 기적의 도구라고 예. 할 정도로 한 해 뭐 60만 개가 팔렸다고 하는데 예. 그럼 예원이 경우에도 그 제품을 썼던 겁니까? 예, 옥시 제품 가습기 당번이라고 그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안 좋아진 건가요? 급격하게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2010년 겨울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 증상이 나타난 것은 2011년 3월입니다. 예. 그래서 이 증상이 항상 그 봄철에 많이 나타났던 이유가 겨울철이 건조하다 보니까 살균제를 가습기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습기 살균제를 함유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증상이 나타난 것은 한 3개월, 4개월 뒤쪽에서 항상 발생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가습기라는 게 어떤 호흡기 질환자들, 특히 뭐 산모라든지 영유아들 예. 위해서 이제 건조한 환경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유아들, 산모들이 피해자들이 많았어요. 예. 네. 그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은 되게 가습기를 틀어주라라는 어떤 습한
습도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병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이 모두가 가습기를 많이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감기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안 좋아지지 않았나. 예. 제품을 보면 알겠지만 99.9%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예. 그걸 봤을 때는 더 소비자들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더 속상했겠어요. 예. 네. 광고를 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더 믿고 사용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지는 저희도 몰랐죠. 그때 초기 질환이 어땠습니까? 초기에는 감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 마른 기침이 나고요. 뭐 열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감기 처방만 한 저희가 2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폐렴 처방을 받았고요. 심해져서? 예. 기침이 계속 심해져서요. 폐가 굳어가니까 기침이 심해지는 건데 병원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방법만 찾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들이 그때쯤 4월 달쯤에 급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종으로 서울대병원을 가서 이제 이걸 알게 됐죠. 사실 4월이면은 이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유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병원에서 먼저 사용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저는 지금도 병원과 일부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라고 유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단지 발표를 네. 8월 달에 했던 것 뿐이죠. 예, 물론 그것을 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실험 자료들이 필요했겠지만은 그 전부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은 원인이 이제 병원에 처음 갔을 때는 밝혀낼 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예. 중환자실까지 갔었다면서요? 예, 이 폐가 굳어지게 되면은요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폐면은 보통 저희가 분당 30회에서 40회 호흡을 하게 되는데. 폐가 굳어지면서 호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당 80회에서 90회의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심하게 되면은 폐가 터집니다. 예, 폐가 터져가지고 이 피부 쪽으로 공기가 올라오는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보통 다 중환자실로 입원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 의사들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어떻게 처방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 그냥 스테로이드로 충격을 주어서 네. 폐가 좀 말랑말랑하고 그 더 이상 폐가 굳어가는 걸 잠깐 멈출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고 제가 그때 당시 담당과 주치하고 대화를 했던 게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병원에 있을 때 모습을 담아놓은 사진만 보더라도 지금 울컥하고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1급을 판정을 1등급이죠. 예. 1급 판정을 받았어요. 예. 예. 예원이 같은 경우는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초반에는 이런 어떤 등급을 구분할 그게 없었고 시간이 좀 흐르고 초반에 약간 대두가 되었을 때
이제 그 판정단이 꾸려졌습니다. 판정단이 꾸려져서 그 판정단의 진료 기록, 그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들, CT 사진들과 영상 자료를 다 제출을 해서 그 판정단에서 이제 그 판정을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판정단이 일단 이 부분이 폐에 국한되어 가지고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판정 또한 폐에 국한되어서 판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밝혀진 부분들로 인해서는 폐가 아니라 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넓게 판정을 다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느 예. 정도나 병원비였고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병원비는 그때 당시 저희가 약간 3개월 정도 입원을 했었고요. 그때 약한 3천만 원 정도가 병원비가 큰돈이었네요. 예, 네. 나왔었고 저희로서는 사실 뭐이 서민이 뭐 무한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 받고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병원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씩 갚아서 지금은 뭐다 갚아져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럼 정부에서 병원비 이렇게 지원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정부에서 1등급 판정을 받고 병원비에 한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비에 한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지급을 해주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 이런 부분도 동반이 되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정신적이란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병원비 외에 그 병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자들도 그렇죠. 따로 네.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간병인을 그다음에 쓸 경우는 그것도 부담이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까지는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옥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5년 만에 대표자가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네. 5년이 지난 시간을 봤을 때, 5년 전에는 사과를 할 거리가 없었고, 지금 사과를 할 거리가 있어서 사과를 한 건지, 그건 의문이 듭니다. 단지 저희가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좀더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그 화를 피하기 위한 사과로밖에는 저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건지 아니면 카메라를 대고 국민에게 사과를 한 건지 그 부분도 명확치가 않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과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호 님께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셨다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제 옥시가 아시다시피 이제 좀 대형 로펌을 이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대항을 할수 있는 이 변호사를 알아보는 게그 정도 급에서 같은 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알아봤는데 수임료의 부담도 상당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았는데 사실 많이 참석을 안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또이 피해자분들이 또 별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송을 하신 분들이 또 계속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 했는데 합의가 검찰 조사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의뢰한 변호사를 통해서 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돕기도 하셨다면서요. 예, 좀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그때 당시가 이제 상해 피해자들이 변호사 쪽에서 대변을 좀 꺼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소송하는 금액 자체가 사망보다는 일단 좀 금액이 낮다 보니까 꺼려 하셨는데 마치 해주신다는 데가 있어서 예, 그 상해 피해자들만 좀 다시 또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는 참석을 안 하셨지만은 그래도 그분들까지 지금 다 해가지고 같이 소송에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피해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피해자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예. 다른 뭐 옥시에 대한 불만, 예. 어떤 분노도 있지만 예. 우리 정부에 대한 늑장 대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유가족들의 분노가 상당하던데요.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점들이 말하고 싶은지요? 예, 일단 피해자들이 소송을 시작을 한 것은 정부에서 알려준 대응 방법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은 한 거고요. 정부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가 기업들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지금도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국민에게 떠넘긴다면은 사실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피해가 입었을 때 상당히 그런 정부에 대한 실망도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죠. 예. 지금이라도 정부가 좀 나서서 이 부분이 정부의 잘못된 법과 규정이 문제였다면은 그 잘못된 법과 규정을 바로잡지 못한 국가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모두도 이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지만은 그걸 모르고 넘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잘못인 거지 그걸 국민이 잘못해서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분이 무엇을 잘못해서 돌아가셔야만 했나. 그렇게 돌아가셨는데도 피해자들이 또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밝혀내야 된다라는 게 정말 너무 억울한 부분도 많고요. 많이 분노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학 교수가 지금 문제가 됐고요. 네. 또 그 옥 씨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다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분노할 만하고요. 예. 옥 씨는 저희가 처음부터 은폐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봤고요. 그러나 뭐 그 느낌으로만 알지 그쪽도 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심증이 있는 부분만 가지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정확한 것은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고 사실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예. 이길 확률이 적은데 그 싸움 자체가 굉장히 피해자 가족들이 힘들었을 거라는 게 미루어 짐작이 돼요. 예. 지금도 싸우고 있겠지만 지금도 싸우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이번에도 정부를 상대로 또 소송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사건의 본질을 보다는 시간을 끄는 것과 왜냐하면 이제 소송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네.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신 부분들은 사실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은 어렵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 넘기고자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 저희가 소송을 낼 때 정부와 그 기업들 모두 상대로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같이 방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오히려 정부가 저희 편에 서서 같이 소송을 도왔다면은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은 전혀 정부도 방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부도 같이 소송을 한 겁니다. 이 예원이가 그렇게 아파하면서 예. 소송은 소송대로 하면서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면서 예. 김동호님께서 가장 화났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가장 화났던 부분은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일어났고 그리고 책임이라든지 원인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밝혀지는데 5년이 걸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정말 화가 납니다. 시간이 검찰에서도 제가
전화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을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지금에서 조사를 하시려고 하시냐고. 예. 이전에 벌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 실험 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든 언론 그리고 전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은 5년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도 사실은 노력을 하신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사실 잊혀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네. 부분들도 많이 화가 났고요. 당연히 첫 번째는 정부와 옥시지만은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는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예.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어느 정도 선까지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피해자들을 제가 대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개인인데 제 생각에는 사실 옥시보다 그 상위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옥시 측에서도 분명히 어떤 정부에서 내려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제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기업의 책임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법의 정비라든지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 못한 정부에게 또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또 염려되는 거는 대부분의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자들이 보면 예. 제대로 판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사망한 분도 4급을 받았는데 예. 정확한 급수 판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판정단을 하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진 건 2011년이지만은 판매를 시작한 것은 훨씬 그 전이고요. 그 전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는 이 진료 기록이라든지 모든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다행히 이 병원에서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계속 확보를 했습니다. 예, CT는 한 달에 한 번씩 찍었고 엑스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모두 남아있고 진료 기록 또한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의해서 그러니까 살균제 피해에 의한 진료 기록을 남겨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병원에서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그 전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사실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사건이 이 병을 이 상황을 봤을 때 폐가 굳어가는 상황을 봤을 때 병명이 간질성 폐렴으로 나오거든요. 네. 예. 간질성 폐렴은 나이 드신 분들도 걸리기도 하고 뭐 담배 흡연으로 인해서도 걸리기도 하는데 모두 이 살균제 피한에 대한 부분이 모두 간질성 폐렴으로 판명이 났을 거고 지금은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이라고 병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 전에는 전부 다 간질성 폐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질병으로 받아들였지 이 살균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료 또한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료로서 판정을 하시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렵지 않았나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시민사회와 예. 단체와 더불어서 예. 우리 텔레비전 시청하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예. 소비자분들에게 예.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살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전한 그리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계속 관심 있게 기울여 봐주시고 또한 정부의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예원이 아버님인 김동원님과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예원이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예쁘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